자, 진짜 오랜만에 한 1년여 만에 여러분들 덱 상담 요거 한번 갑니다. 요분데 거의 뭐 답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세다 레벨 47 플스 보자. 오! 오 자 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오 자 그래요. 자 일단 플스는 다 어 그 야 뭐 덱 뭐?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덱이 좋네. 일단 덱이 좋고 자 자 이러면 바로 레이드를 일단 봐야 됩니다. 어 자 자 레이드를 일단 보세요. 일단 패시 좀 해봐 내 맞지. 패스 이제 리체린이나 이리인 써야 되는데 어 이게 레이드를 키워야겠네 이분은. 어 레이드를 나중에 키우는데 여기다가 이제 카레론 요런거 빼고요. 소이 지크 어 유이 또 한 마리 뭐지? 에? 벨리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성 캐를 이제 넣어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일단 가장 급선무네. 지금 결투장용 하려고 막 카레론 길에 이런 거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입니다. 예? 뭐 멜키르 뭐 연이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이분한테는. 그냥 레이드를 해야 돼. 그리고 이분은 이제 펫을 뽑아야 돼요. 리첼 어 펫을 뽑아야 돼. 이제 루비로 이렇게 이제 풀스를 다 찍었다. 그럼 이제 펫이나 이제 뭡니까 어 보석으로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펫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일단 레이드를 꾸리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도전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게 좋아. 이제 지옥을 요런 걸 해야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각성 스니퍼 어? 뭐 키릴 카레론 아까 뭐 있었지 요런 것들도 이용해가지고 이제 깨야 되거든요. 이걸로는 마치 그 각밖에 못 깨.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을 조금 깨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각성 조각도 많이 보충되고 클로에라든지 어 맞아 그런 애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엔 이제 그 다음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제 스펠 던져.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 뭐 볼 돌았네? 요거를 돌아야 돼 진짜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엘리시아 예? 지크 레이첼 그리고 이제 버프 영웅 한 마리랑 세인 요렇게 이제 다섯 마리면 되거든요. 요거를 또 돌아야 돼 쓰던. 나중에 전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세나의 가장 예? 중요한 진짜로 아이템이 될 겁니다. 쓰던 꼭 해야 돼요. 덱 다섯 마리 불려드렸습니다. 그거 하고 보스전은 네 좀 진입 장벽이 좀 높긴 해요. 솔직히 좀 높긴 해. 높긴 한데 그래도 요것도 깨면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유튜브에 또 제가 또 많죠? 진짜로 보스 별로 영상이 많은데 그거 참고해서 키우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원래 결투장이야 진짜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결투장이야. 예 질문이 뭡니까? 그치 요거는 이제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급조된 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런 거는 이제 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지 지금. 풀스만 다 찍었는데 남들이 풀스 찍으래 풀스만 찍었는데 그 다음 뭐 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 바로 알지 나는 봄에 알지. 그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레이드하고 이제 쓰던 지옥 요런 것들 조금 해보세요. 나머지는 그런 것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도 이제 풀스 안 찍고 맡기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풀스 요거 다 찍는 거 요거는 잘했어. 그리고 이제 레이드 그리고 이제 쓰던 지옥 요런 것들 조금 PVE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